10명 중에 8명의 카콘 사람들은 돈 문제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는 낮았습니다. 전용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금전적인 문제겠죠.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좀 더 마음 가질 때 같이 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게 아무래도 크죠. 제일 크죠. 저희 경우는 지금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애기들하고 아니면 뭐 가정 그런 거 스트레스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도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요. 전국에서 4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전국 성인 남녀 1,22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10명 중에 8명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돈 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직장 문제와 외부 경제 상황도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7년보다 지난해의 스트레스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응답자들이 스트레스 적응력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demands that are placed upon us are excessive, exceed our ability to cope. We could say that our people just sort of saying this has become a way of life. 심각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심장병과 비만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조언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